아유, 이피 오시는 밤에 웬일이세요? 글쎄, 방마다 비가 생지 뭐예요. 아유, 아 그래서 비를 피해서 오신 거구만요. 미안해서 어쩌죠? 아이고, 미안하긴요. 이웃간인데요. 어여여, 어여 들어오세요. 예, 아무 걱정 말고 들어오세요. 예. 아유, 그렇다고 안방을 어떻게... 아이, 저, 그럼 저 건너방으로 들어가세요. 내 상도 시켜서 꿈을 떼라 그럴게요. 아유, 미안해서... 아이고, 저, 어여여, 어여, 어여 오세요. 네. 어여 오세요, 어서. 네. 가자. 그래도 꽃신이 젊은 걸 보고서는 옆집으로 가 있으라지 못했어요. 아휴, 아니 그래 어쩌자고 비가 새도록 이응을 열때 갈지 않았어요. 부끄러운 소리입니다만 몇 년째 꽃신을 찾는 사람이 어쩌다 가뭄에 콩나르더니. 아휴, 오죽했으면 작년에 가져다 쓴 가죽값도 치르지 못하고 있겠어요. 우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만 정말 걱정이군요. 이러다간 조석깨니 나이 흐른지 모르겠구만요. 저 상도 아버지가 그러는데요. 꽃신 만드는 기술이면 양구두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요. 저, 소가죽은 저희가 외상으로 얼마든지 대드릴 테니까 아저씨 보고 구두 지어 팔아보라고 해보세요. 그랬으면 오죽 좋겠어요. 하지만 이 아버진 굶어 죽으면 죽었지 양화 같은 건 안 만든다고 고집이지 뭐예요. 세상에, 아휴. 이 아구도 이제 떨어져 살아야 되는가 봐요. 떨어져 살다니,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? 그동안 한 건너 채무자집 빚을 많이 썼어요. 예, 그렇다고 들었어요. 그런데요. 그 집에서 제가 빚을 갚을 처지가 아니란 걸 알고서는 빚 대신 얘를 보내달라지 뭐예요. 왜 이러세요? 그 집에 왔어. 창피하지도 않아요. 뭐가 좋은 소리라고 그런 말까지 하는 거예요.